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짐입니다. 오늘은 들깨 가루 넣고 소고기 미역국을 맛있게 끓여 볼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불린 미역 500g입니다. 한우 소고기 국거리 200g인데요. 생고기는 바로 하면 되는데 냉동 해놨다가 했기 때문에 핏물을 살짝 한번 헹궈냈습니다. 그리고 키친타올에 핏물을 빼고 있는 중입니다. 국길 냄비에 소고기를 넣어주세요. 국간장을 좀 넣어줍니다. 그리고 참기름 조금 넣어줄게요. 소고기가 3분의 1 정도 익을 동안 볶아줍니다. 소고기가 3분의 1 정도 익으면 여기에 미역을 다 넣어주세요. 여기에 물을 부어줍니다. 미역이 푹 퍼지도록 끓여줍니다. 미역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넣어야 됩니다. 중간 점검입니다. 미역이 푹 퍼졌거든요. 부족한 간은 국간장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들깨가루 듬뿍 넣어줄게요. 이렇게 한 소끔만 더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아지미 뼈 들깨 소고기 미역국이 완성입니다. 한 그릇 맛있게 담아낼게요. 자, 보양식 들깨 소고기 미역국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